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법을 바꿔야 할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송 의원께서 속한 행안위에서 이 문제를 다뤄줘야 할 텐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 진행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 일단, 임명제는 좀 곤란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좀 직선제를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실을 이제 직선제 기초자치단체를 하는 건데, 기초자치단체를 이제 할때몇 개로 할 거냐부터, 저는 한 3개에서 5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주시는 넣어놔야죠. 47만이나 되면 안 되잖아요. 한시가. 너무 커서. 이게 시장이 저 구좌서부터 한경까지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넣어놔야 되니까 최소한 3개는 해야 되고. 일단 제주시는 두 개로 두개 이상은 2개, 예. 나누고. 그 다음 뭐 도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한 2개쯤 더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도민의 의견이 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저는 토론하면 그렇게 막 오랜 세월 걸릴 것 같지 않아요. 뭐 용역하고 자시고 할게 아니고, 이거는. 그만 그렇게 하고. 너무 쉽게 아니, 접근하시는 쉽게 한번 이야기해보면, 시장은 이제, 시장만은 직선으로 뽑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초의회를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건데, 의회를. 이거 도민에게 물어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조사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도민 여론에 따르면 되고. 만약에 기초의회를 안 넣으면, 도의회, 지금 도의회에 그, 시를 담당하는 상임위를 하나 두어서, 그게 법적인 토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제가 한 거를 다 제주특별법에 담을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행안위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제주형 행정체계를 개편의 모델은 도조례에 따른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례에 정해서 지금 제가 말한 걸싹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특별법에는 한 문안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한 문안만. 그럼 이, 자, 제주도에 조례에 위임한다. 행정체계는. 이거를 행안부에 이제 제가 동의를, 정부 부처가 반대하면 안 되니까 행안부의 동의를 우선 구해야죠. 그 대통령실부터, 정부 전 부처니까 대통령의 동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약도 그거니까, 어? 대통령께서 그렇게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거니, 이렇게 해서 바꿉시다 하면,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행안위에서 자꾸 물어보면, 제주도 왜 이렇게 가만히 두냐 그러지? 그 가만히 저 둬야 된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야 가릴 거 없이. 제주도 이상하다니까요. 아, 그걸 그냥 임명해요. 막, 기초가 없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여론이니.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용역을 가는 거는 용역대로 가고, 주민투표를 하다든가 또 법을 고치는 작업은 저는 이번 국회 제 임기 내에 이 부분의 법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도조례로 위임을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 권한이야인데 좀큰 의미로 보면 과연 행안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겠느냐?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 단지 그 부분인데도 반대를 했고 7단계에서 빠져버렸는데 이거를 도조례로 위임을 한다라는 게 우선 행안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점 하나와 도조례로 옮긴 이제 만약에 그게 법으로 이제 법이 특별법이 개정이 된다면 중요한 문제를 그래 제주도민 알아서 해라라고 떠넘겨 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선 앞부분은요, 행안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행안부는 사실은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 그냥 특별자치 하면서 했는데 계속 해보시지. 그걸, 아, 이제 뭐 하면 행정실을 세 개로 하면 되지. 그걸 또왜 그러시냐고 하는 게, 솔직히 행안부 입장인데 내가, 아니, 행안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라. 아니, 쓰레기 문제니 뭐 이런 생활하수 문제까지 이거 다 도지사한테 들고 오면 도지사가 일을 할수 있냐? 시장 군수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냐. 기초가 이게 좀 부실하면 이게 너무 피해가 크다. 그것도 행안부가 동의해요, 그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입장은 정부가 기왕에 그렇게 한 정부 입법으로 한 내용을 정부 입법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입법으로 해주시는데 전제가 있는 거죠. 제주도민의 합의. 합의. 그럼 도민 합의가 뭐냐, 그러면. 도민 합의는 사실 그냥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주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 기관이니까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실은 도민이 그건데, 근데 그것도 이 도의회가 도민이 대표성을 인정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부실한 측면이 있으니 주민 직접 투표를 이제 하자. 이것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2월에 오지사께서 행안부 장관을 만나서 이제 해야 될 1번이 하시기로 하신 게 그 이 특별법 개정 없이 주민투표를 먼저 하게 해달라. 지금 법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주민투표를 일단 거치자. 그거는 이제 지금 행안부도 동의합니다. 그럼 주민투표를 거쳐서 제주도민이 원하는 모델이 이거라는 게 분명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의원입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는 게 행안부 입장에서 그 부분은 뭐 비교적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왕 할 거면 다음 선거 때부터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예, 매우 촉박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서둘러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도유 조례로 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은 이제 직무유기 배임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거 뭐 그냥 아, 뭐 또 배임까지 가시는 건 아닌 거예요. 또 뭐 조례 위임한다는데 근데 저는 거꾸로 또 제주도민이 또 자치나 자기 결정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또 도의회를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보실 때 아까 행정시 체제를 뭐 최소 3개에서 뭐 5개까지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요새 메가시티 쪽으로 흘러가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역행하는 지적 때문에 사실은 제주도를 하나의 도지 무슨 4개 시군이 필요하냐 남군 북군 할 게 뭐 이제 조금만 하나로 하자 해서 특별자치한 거 아닙니까? 실제 해봤더니 아 이게 불편한 거 이게 그래서 그 하나의 도로 하는 기획 그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죠. 하나의 도라는 건 가지고 가되 생활구역을 좀 더 나눠서 주민 편의를 좀 보강하는 거는 필요해 보입니다.